지난 추석을 기점으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 허위, 학력, 허위, 경력 관련해서 특검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62.7%, 약 63%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약 64.7%, 약 65%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특검을 해야 한다라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강력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사위원장이 김도 국민의힘 의원이라 특검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김도 법사위원장, 국민의 여론에 그리고 불공정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특검 받아들이는 것이 김도 법사위원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라 특검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특검을 많이 해본 윤석열 대통령 수사 담당자였는데요. 당연히 특검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배우자 관련한 특검이기 때문이죠. 제가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관련한 특검, 당연히 당시에 법사위원장 새누리당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지요. 그렇지만 여론에 의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법사위원장 권성동 위원장이 받아들였습니다. 당사자였던 박근혜 대통령 당연히 특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 소추가 되진 않지만 특검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때 수사했던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맞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새누리당이 오히려 다수석이었습니다. 129석,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121석.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 주가 조작을 비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정당, 주가 조작을 비호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